7월 전기요금 고지서 대부분 다 받으셨죠? 36만 5천 가구는 전달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8월의 전기요금은 또 얼마나 나올지 걱정입니다. 정우선 기자입니다. 가정에 곧 배송될 8월 전기료 고지서들입니다. 2, 30만 원대 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들이 여럿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전기 사용량이 전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전달과 비교해도 그렇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전기를 더 많이 썼습니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에 쉬지 않고 에어컨을 가동한 게 주된 이유입니다. 실감해요. 누진세 폭탄. 저희 집도 비켜갈 수는 없어요. 에어컨 많이 틀었거든요.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에도 36만 5천여 가구가 전달보다 전기요금을 2배 이상 냈습니다. 이 가운데 요금이 5배 넘게 오른 가구도 1만 9천여 가구에 달했습니다. 80% 정도가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4배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요.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진 8월 요금은 훨씬 더 많은 가구가 요금 폭탄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2배, 3배 드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일단 2배에서 4배 사이에 적절한 수준을 봐서 누진율을 낮추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을 많이 쓸수록 요금이 크게 뛰는 누진제는 한전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지난 5년간 한전의 전력 판매량은 11% 늘었는데 전력 판매 수입은 37조에서 53조 원으로 44%나 급증했습니다. SBS 정호선입니다.